지적인 뇌병변 이제 장애가 심한 장애이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사지마비예요. 아 쟤는 왜 저럴까? 어, 저 엄마 되게 힘들겠다 라는 측은한 눈빛 꼭 한마디씩 하시죠. 혀를 차시면서 어, 아이고 참 엄마 힘들겠다. 어, 주변에 엄마랑 같이 가는 아이들이 엄마 저 언니는 왜 저렇게 저러고 있어?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묻지 말고 그냥 가. 그게 이제 마음의 상처로 다가오고 또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어, 말은 하지 못하더라도 이제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 말들을 위해서 이제 몸에 또 감지기 긴장이 되는 거죠. 쳐다보지 말고 이리 와. 그 엄마는 쳐다보지 말고 이 사람 배제하는 존재가 되려는 배려라고 생각하고 그게 배려라고 또 생각하는 차원에서 엄마는 얘기를 할 수도 있었겠죠. 왜냐면 신뢰가 될 수 있고 쳐다보는 것 자체가 어, 저 사람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쳐다보지 말라고 얘기할 수는 있을 텐데 그 아이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아이의 시선으로 봤을 때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부모는 그랬을 때 아 그러면 언니한테 가서 같이 얘기해 볼까?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어, 이웃이 돼가는 거죠. 우리 아들은 잘생겼어요.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듣던 소리가 있어요. 인물이 아깝다고. 인물이 아깝다는 말을 어른들은 아주 거침없이 하세요. 장애가 있는데 저 인물이 아깝다는 표현이겠죠. 어, 그래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 장애인을 자주 보지 못하던 사회인 것 같아요, 이웃으로. 특히 이제 발달장애인들의 많은 경우가 시설, 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어, 이렇게 비장애인들과 같이 어, 생활하는 경험이 없이 다 대부분 분리된 그 거주시설에 있고, 특수학교에 다니고, 그래서 이웃을 많이 경험을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어린이집의 유치원은 여러 번 거부를 당해봤고 제가 제일 크게 이게 진짜 차별이구나 느꼈었던 거는 제가 이제 강서에 살면서 서진학교 만들 때 막 소리 지르듯이 왜 울려고 니네 새끼들 니네들이 책임져야지 왜 이 곳에 그런 걸 만들어 소리를 지르듯이 그때는 정말 막 무너지는 것 같고 희망이 없어지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이제 자주 모임에서 이제 볼링장을 가려고 하는데 어, 비장애인들이 적은 시간대, 적은 요일에 이용해야만 된다라고 어, 하는데 그것도 그나마도 그렇게 열어주는 것도 많지 않은 것이고요. 장애인,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는 위험한 존재 또는 어, 이렇게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처럼 해가지고 뭐 같이 있는 아이들을 뒤로 숨긴다든지 예, 근처에 못 가게 한다든지 이런 폭력의 시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발달장애인 가족 중에 비행기를 한 번도 못 타본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 거부당한 사례 있었잖아요. 일단 발달장애인이 비행기를 타는 걸 어려워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이렇게 항공사나 여행사에서 거부하는 사례들도 많고요. 또 이분들을 같이 동승을 했을 때의 그 여러 탑승객들의 어, 뭐 항의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시선의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서 못하는 경우들도 많고 거기에 또 지원 인력이 좀 붙어 줘야 이제 가족들이 조금 어, 시도를라도 해볼 텐데 그런 것들이 없고 그러니까 아예 지레 포기하게 된 거고 지금 기회 자체가 없는 거죠.